예, 채빈이 복화 2의 3 문장들 준비해 놓도록 하겠고요. 먼저 자기가 갖고 싶은 거 말하는 거 등장할 단어들 보겠습니다. 그렇죠? 아이스크림 I-C-E-C-R-E-A-M 오케이, 여기서 초콜릿 C-H-O-E 아, 이었나? O L A T E 얘가 소리가 뭐가 되고 있죠? 초 초 얘가 소리 뭐가 돼야 되죠? 콜 수고했어요? 안 돼 초콜라떼 초콜라떼 맛없는 거 수고했어요 계속해서 썸 안녕하세요 S U M E 그렇죠 계속해서 다이너솔 D-I-N-O-S-A-U-E 다이노소얼 끝에 얼 소리 나네 그렇네 얼이다 얼 소리 나니까 디노사우어 초콜릿이랑 도넛이랑 공용 어려워요 네 어려우니까 익히는데 시간이 필요하죠 왜? 너 벌써 갔다 왔어? 여기서 도넛 D-O-U-G-H-N-U-T 오케이 조심해야 될 게 GH가 소리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드어 도우 소리 계속 안 나고 도우 그흐 너 네. 오케이 훌륭합니다 그래서 두 개 틀렸다 두 개 틀렸다 유피 영어가 두 개 틀렸다 그래서 want W A N T 오케이 아기 고양이 사진 너무 귀여웠어 키티 I-T-T-Y 오케이 캔디 C-A-N-D-Y 오케이 보자 아이스크림 셀 수 있나? 아이스크림이요? 어 셀 수 있죠 셀 수 없어 왜? 아이스크림 셀 수 없습니다 초콜릿 셀 수 있나요? 있죠 셀 수 없죠 왜요? 모양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아 오케이 다이노소울 셀 수 있나요? 있죠 셀 수 있죠 도넛 셀 수? 있죠 있죠 됐습니까? 아기 고양이 셀 수? 있죠 있죠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문장에서 셀 수 있는데 하나면 영어 문장은 그냥 놔두질 않죠 네 문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나빠요 그래서 Mom, I want some candy. I want some candy. Mom, I want some candy. 왜 okay, 먹는 그래서 거만 못 쓰리냐? Want는 무슨 뜻이니까? 원해요. 원하다란 뜻이니까 무슨 시예요? 하다시. 하다시고 안에 무슨 뭐 있어요? Do not, not. 여기서는 do예요, does예요? Does일까요? Okay, does라면 여기에 S가 붙여서 원츠라고 쓰겠죠 그러네요 안에 그럼 뭐가 숨어있어요? 투가 숨어있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느냐 이거 what에 대한 대답이죠 what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있던 do를 꺼내서 what do you 너는 무엇을 원하니? 라는 질문이야 넌 뭘 원하니? what do you want? what do you want? 했더니 mom I want some I want some candy 캔디 맛없나?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 want some 아닌가? I want some 아닌데 I want some ice cream I want some ice cream I want some ice cream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고요? What do you want? I want some ice cream. 됐습니까? 아이스크림 차가운데. 계속해서 I want a purple kitty. Kitty 셀 수 있어요? 있죠. 그래서 이렇게
얘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. I want a purple kitty. I want a purple kitty.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요? What do you want? What do you want? I want a purple kitty. 보라색 고양이가 세상에 존재하긴 해요. 오케이. 염색하면 되는데 그러면 동물학대죠? 계속해서. 맞아요. I want a real dinosaur. 오케이. 공룡 셀 수 있어요? 없어요? 있죠. 그래서 I want a real dinosaur. I want a real dinosaur. 오케이. 계속해서. I want a donut. I want a donut. 도넛 셀 수 있으니까 어를 써야 됩니다. 영어 문장과 우리 문장의 차이점이에요. 그래서 I want some chocolate. 초콜릿 셀 수 있어요? 없어요? 없죠. 그래서 I want some chocolate. I want some chocolate. 공기체로 셀 수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셀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문장 속에 쓸 때 조심해야 될 것들 알려드렸고요. 스펠링은 이런 것들 틀렸습니다. 성취도는 87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 졸려요. 오케이. 자민. 네? 뭐냐? 강아지가 좋아.